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호주를 대표하는 랩 그룹 원포의 리액션 비디오를 처음으로 올렸죠. 저는 원포라는 이 아티스트의 그 거친 바이브, 이 아티스트들의 행보를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그 특유의 그 남성적인 그 뭔가가 나는 좋았거든. 그런데 5월 14일 날 원포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Breaks and Carries Street Guide Part 2 Featuring CG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뭔가 강력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사실 유튜브에서 내가 많이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분들이 빈민가에서 거리에서 어떻게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아왔는가를 적나라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가사였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서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어렸을 때는 빈민가에 살았거든. 우리 집이 가난한 집은 아니었어. 근데 하필 우리 집의 위치가 빈민가 안에 있었거든. 내가 살았던 도시에 가장 빈민가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지낸 친구들은 어려운 형편을 가졌거나 고아이거나 좀 힘들게 거칠게 자란 친구들이 많았어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결국 성장하면서 갱으로 가는 친구들 많이 봤었고, 이렇게 호주의 빈민가와는 뭔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들이 거리에서 살아남는 법? 어떻게 해야 이 괴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되게 그 심정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부터 한번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his shit ain't for everybody. 세상에는 뭐 요즘에 뭐 머블 랩, 이모 랩, 뭐 다양한 랩 스타일과 음악들이 많고 부드럽고 칠한 음악도 많지. 난 그것들도 좋아하는데 그래도 때로는 이렇게 좀 터프하고 러프한 진짜 짐에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음악들을 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원포의 음악처럼 말이야. 인트로에 현악기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되게 뭔가 이 지금 장면을 보는 것 자체도 되게 영화 보는 그런 느낌으로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이 곡에서는 베이스 음이 진짜 무슨 이렇게 기관총 난사하는 듯한 그런 타격감을 주고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이어폰으로 들으시면은 더 장난이 아닙니다. 그 파괴력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야, 섬세함이 없고 완전 거친 러프한, 예, 그 자체, 날것의 그 자체. 아, 너무 좋지. 어쩌면 이들이 보여주는 드릴 음악이 내가 되게 바래왔던 그런 음악일지도 몰라. 사실 드릴 안에서도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원포는 그냥 100% 러우한 그것 자체를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 오! 이 래퍼가 CG죠. 처음 보는 래퍼인데 목소리가 되게 간지인데? 사실 이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 사모안 계열의 분들로 알고 있어요. 뭐 사모안이라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분 중에도 뭐 더락이라든가
로먼 레인즈 같은 분들이 이제 사모안 계열로 알고 있는데 약간 그 인종들을 대표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되게 멋있어. 뮤직비디오의 그 스토리는 거의 뭐 GTA야 GTA. 근데 이분들의 그 영어 발음이 제가 영국 드림 뮤직비디오 래퍼들에게서 느꼈던 그런 비슷한 영어 발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로 느껴져. 아 이거 운전하면서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잘못하면 과속할 것 같아. 흥분해가지고. 오! 오! 이분은 그냥 목소리가 무기다. 뭔가 목소리로 압살하는 그런 느낌이야. 와! 와. 그냥 목소리가 뭔가 그런 느낌 있지. 다른 래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목소리 같아. 그만큼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나?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진짜 이 드릴이라는 음악 자체는 되게 그 상징적인 패션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 뭐 나이키 후디, 나이키 팬츠, 그리고 에어포스 원, 약간 이런 블랙 패션들의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약간 통일성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어 보여요. 사실 이거를 개개인별로 보면 평범한 패션인데 이렇게 무리지어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보면 되게 멋있단 말이지. 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자동차를 태우죠. 제가 뭐 이 팀을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저도 유튜브에서 디깅을 하다가 우연하게 접한 팀이고 이분들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를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이제 드릴 음악을 좋아하는 팬의 입장으로서 진짜 그 남성적이고 뭔가 거친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갈구했었단 말이에요. 뭐 힙합으로 얘기하면 뭐 DMX는 그냥 69 같이 진짜 막 내가 들으면 들을 때 되게 강력한 힘이 생기게 하는 듯한 그런 음악들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원포가 딱 그런 역할을 나한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멋있었고 사실 뭐 가사에 대해서 내가 뭐 유튜브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뭔가 실제로 경험했던 어떤 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여과 없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약간 이들의 애티튜드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고 뭐 난 I don't give a F 알잖아. 난 I don't give a F. 우리의 인생은 이런 건데 This is the way I live. 내가 사는 인생의 방식이야 뭐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 그 곤조 있잖아. 특히 저는 여기 피처링으로 차면 CG? 와 이분이 진짜 목소리가 그냥 내가 듣는 나로서도 뭔가 이 카리스마에 압도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대단해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